창세기 28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바로 이삭이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모르다 이삭에게 뒤에 시켜서 그렇게 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머니와 짜서 에서로 가장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양털로 손과 목에 장치를 하고 이삭이 눈이 어두운 기와로 가서 별미를 대접하고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이 가득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난 날에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어머니가 듣고 너무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외아지 시집으로 형의 분노가 끝일 때까지 도망을 쳐서 있으라. 그러나 그 아들을 외아지 시집에 보낼 변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외아지 시집으로 가라고 하면은 그 남편 이삭이 왜 아들을 외아지 시집으로 보냈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그 형이 눈치채가지고서 미리 손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형에서는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한시도 내 마음에 편하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다. 또다시 너조차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살 재미가 없다. 내 생명에 아무런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내 친정에 가서 내 오라버니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남편 이삭에 가서 부탁을 했으면 당신이 이게 당신 뜻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오. 내 뜻이라고 하면은 또 형이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당신 뜻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고향 땅에 가서 그 조부 아브라함의 형제인 부두엘의 집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당신이 명령하세요. 그렇게 부인이 이삭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삭이 가정의 머리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은 에서도 잠잠하고 또 야곱도 당당하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가정도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앞서서 자녀들에게 모든 일을 다 명령을 해버리면 나중에 애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린 애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애들 머리가 커지면 어머니는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만만해요. 손을 잡고 흔들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꼭 아버지에게 부탁해 가지고서 아버지가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나이 지금 50이 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다 70이 넘으셨지만은 어머니는 하도 겁이 안 나요. 뭐 어머니는 뭐 성을 내도 겁을 안 나고 웃어도 겁을 안 나고 어머니는 아주 만만해요. 만만해요. 그러나 이 나이에 내가 아버님하고 같이 늙어가면서 아버지는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는 겁이 나요. 또 존경이 가요. 아버지 말은 마음 심중이 들어요. 그 어떻게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놓았어. 우리 집 애들도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애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머니가 부탁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는 말입니까? 꼬꼬를 묻는다고. 어머니가 부탁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내리는 명령입니까? 야, 이놈아, 무슨 소리를 그럴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직접 내리는 명령이면 이건 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머니가 부탁해서 아버지에게 시켜서 하는 말 같으면 조금 재고해 볼 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엄마 말을 잘 듣습니까? 이러므로 원래부터 키울 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딱 세워놔야 이 법질서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정에서 리브가가 일은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뒷감당을 못합니다. 아, 마다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뒷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이삭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축복하고 부탁해서 꼭 그 부인이 시키는 시나리오대로 이제 말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니까요. 그건 왜냐, 이 집안은 원래 모두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오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왔다가 거기에서 아버님이 세상을 뜨고 자기는 조카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왔거든요. 그러므로 이 집안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집 장가들 때 신앙이 갇혀야지 종교가 틀려놓으면 그 무서운 종교 전쟁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원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아내를 구해오면은 그 집안에서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남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보다도 여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아내나 그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온 집안이면 모두 다 예수 믿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아내를 데리고 오거나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그 집안이 아주 어수선하게 되고 무신론으로 들어차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지라도 이스라엘의 제왕 중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타락해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아합왕 같은 사람은 두로와 시돈의 왕 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이 올 때 이방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결국 그가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이방 여자들이 와서 솔로몬을 꾀해가지고 솔로몬이 나의 만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도 여자에게는 지혜가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남자라는 것은 장가 잘 들어야지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해도 여자 잘못 가져오면 지혜와 총명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역사에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는데도 나중에는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 이방 아내들의 말을 듣고요. 그렇게 지혜가 흐트러집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아들 장가 보낼 때 아들 금지 오겹으로 길러놓아도
며느리 잘못 갖다 놓으면 얼마 벽에 물이 성사 안에서 부모하고 원수를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벽에 물이 성사 안에서 부모하고 원수 만들어버립니다. 간단해요. 남자는 여자의 말에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둔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 며느리 구하고 또 딸 둔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 사위 구하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일생에 무서운 결과를 맺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이삭이나 리브가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권에서 자란 딸들을 취해서 자기가 며느리를 보기를 원치 않은 이유는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미 에서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 있는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는 벌써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장가 안 간 야곱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뿌리 있는 집안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이삭이 정식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속아서 축복을 해주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든 축복을 해주고 말한 것이니까 그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속아서 해줬든지 알고 해줬든지 축복은 아버지로서 그 가장으로서 일단 해줬으니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공식화해서 이제 알고서 다시 아들을 보내면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케 됩니다. 자손들도 다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선하고 하나님께 화를 받으면 망합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이 세상에 복을 끌어모아놔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 보십시오. 일본은 우상천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미처럼 일해가지고서 물질적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만은 일본의 그 가장 큰 부자가 된 재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냐? 그 재물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 세상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에 의지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일본은 받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서 문을 두들겨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은 재물이 화가 되어가지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그처럼 어렵게 되십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놓으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같이 얻어맞고 깨어지고 박살이 났다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이것은 축복도 받고 천당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지 영혼이 못된 데다가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면 그런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 얼마 가는 줄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지 않고 언제나 재물 때문에 더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재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도 있고 마귀가 주는 소위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축복이나 마귀가 주는 재산을 바라면 그때로부터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예수께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말하기를 네가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 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사탄에게 절해서 마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받은 부귀 영화 공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가
재물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축복을 내려주어서 승리하고 번성하게 되면, 이 사람은 승리하고 번성하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승리하고 번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하게 되니 그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재물도 마귀가 주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재물이 있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마귀가 주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해서 다 할렐루야 하고 받을 것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해서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나 향락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노라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고 이삭이 이제 그 아들 에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 축복을 공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이 가야 한데 불구하고 그만 이 에서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등한히 여겨서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으로 헌신자까지 팔아먹어버리고 그렇게 한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 밑비용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그 명분의 그 큰 축복을 헌신자까지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던지는 망년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애씨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생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그대로 인계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아버지가 알고서 정식으로 이 축복을 그 둘째 아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다마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므로 바로 야곱이 간 이 밧다마람은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바로 부두엘이요 그 다음에 그 부두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라반이요. 그러므로 라반은 이 에스에게는 외아저씨입니다. 외아저씨. 야곱과 에스에게는 외아저씨입니다. 그 외아저씨 집에 갔었습니다. 외갓집에 갔습니다. 이제. 외갓집에 가서 이제 외이종 사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외이종 사촌 같은 실제는 남이지요. 뭐 한 친척이라도 볼 수 없지요. 그럼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 마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는고로. 그래 에서가 가만히 보았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에서가 또 아버지는 지극히 존경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너는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딸을 취하지 말고 밧다마람으로 가서 너 외아저씨 집에 가서 너희 이중 사촌 중에서 아내를 구해서 장가를 들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하 아버지가 이게 정말 이방 딸을 좋아하자는구나 이방 여자를 좋아하자는구나 이것을 그는 깨달았었습니다.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다마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스를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방 여자를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첫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내가 아내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첩인 하가르고 그에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내가 아내를 취하자. 이래서 벌써 이삭은 이방 여자 중에서 아내를 둘이나 취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스를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셋이나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상직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죄로서 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야곱이 여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옛날 그 조상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가다가 해가 지니까 거기서 유수 가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하고 잡니다. 그 옛날 목동들이 짐승을 치다가 해가 지면은 돌을 가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 것은 보통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건 뭐 옛날에 야곱만 한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 덜에 가서 소먹이고 하다가 잠자면 그게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벽에 베고는 잠이 안 와요. 우리 그 시골에서 잘 때는 목침이라고 해서 나무로 깎은 그런 베개를 가지고서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그 목침을 비고 자다가 나중에는 부드러운 베개를 베니까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습관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 사이는 또 목침 베라면 죽어도 못 베요. 그 딱딱한 목침을 베고 어떻게 자요? 그 옛날에는 이 원시 시대라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목동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다가 들에서 돌로 베개하고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계시를 줄 때는 언제나 꿈을 썼습니다.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가장 정확한 계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잘 때는 이 외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지요. 귀에 안 들리지요. 온 마음이 다 조용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실 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가장 중요한 계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꿈에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므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내와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라. 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애굽으로 옮기는 것. 이것도 꿈에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 꿈을 사용하는데 뭐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 많이 꾸겠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날은 꿈을 꾸거든 그 꿈을 상당히 성경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마다 다 계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뭐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서 씩씩하고 자면 희한한 꿈 다 꾸어요 그냥.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서 다 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의 꿈은 자기가 꾸고 나도 알아요. 이것은 계시의 꿈이다. 왜? 계시의 꿈은 그의 꿈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주의 종의 몸을 입고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에 주의 종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몸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의 종의 몸을 입고서 성령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꿈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 많아요. 나는 이 말만 하면 마음이 섭섭해요. 왜냐?
하나님은 제게 꿈으로 계시를 안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도 꿈이나 환상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제게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꿈도 안 보여주십니다. 꿈이나 좀 볼까 싶어서 기도를 하면은 꿈에 영 막 개꿈을 꾸어가지고서 정신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안 꾼. 저는 제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은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이 마음속에 크게 깨달아져서 내게 계시를 주시고 그 이외에는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소원이 막 불타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계시를 주시고 혹은 마음에 갑자기 확신이 들어와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환경을 통해서 이런 데를 주시지 아니 도무지 꿈은 안 주신다고요. 그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시간 나가던 조목사에게 꿈 좀 주라고 좀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주실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분명한 게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미 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야곱을 어느 곳에 있으나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닥다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늘에서 사닥다리 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사닥다리의 연결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는 여러분 하늘까지 닿지 못합니다. 불교라는 종교도 유교라는 종교도 마오메트라는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에까지 닿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사닥다리를 만들어 봐도 하늘에 못 닿아요. 사람이 밑에서 만들어 올리는 사닥다리는 하늘에 못 닿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는 땅에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보낸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이 만드는 어떠한 사닥다리도 하늘에 못 닿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 가지고 온 사닥다리는 땅에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고 지금도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라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누가 와서 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종이 의인입니다. 가짜 의인입니다. 그 누가 와서도 나는 재림주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이요 탐욕의 귀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재림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인데 무슨 재림주가 벌써 한국에 나타났어요? 무슨 재림주가 마누라를 세 분이나 바꿔치우고 자식을 줄줄이 나눠놓고 내가 재림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재림주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미혹해 하는 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예수 잘 믿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미혹해 하는 영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재림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 문시성 가진 주가 아닙니다. 문시성 가진 주가 아니에요. 조시성 가진 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나 깨나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먹으나 못 먹으나 예수, 예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이 땅에 닿은 사닥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단 쌀딸이니까 하나님이 상달되지.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랬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야 하늘에 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리. 자 여기 보십시오. 바로 그 설악다리 꼭대기 위에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란 말은 원래 올바른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란 발음이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여호와라 하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악다리 위에 야훼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그 설악다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설악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삭에게 약속한 것인데 이제는 야곱에게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워 자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라. 팔레스타인 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유대민족들이 팔레스타인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민족을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유대민족을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그것은 왜냐? 유대민족은 어떻게 되었든 아브라함의 육의 선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교인들도 꼭 한 가지입니다. 예수 교인들을 축복하면 함께 축복을 받고 예수 교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교인 잡으러 갈 때 그가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미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핍박 안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했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교인을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인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교인들을 저주하면 망합니다. 예수 교인들을 축복하면 흥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상으로 봐서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 히틀러도 교회를 회파하고 기독교 목사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했다가 망했죠. 일본 제국주의도 우리 한국에 건너와서 우리 교회를 문 닫고 가미다나를 교회에다 걸어놓고 목사 장로 신자들을 신사 참배한다고 가두어서 죽이고 결국 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북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망할 것은 아주 눈에 훤합니다. 왜? 그들이 이북에 있는 교회를 회파하고 문을 닫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유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그 대가로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뭐라고 말해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는데 하늘의 복을 받아야 살지 하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많은 정변이 일어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가할 자유가 있어서 자유의 하늘 아래 자유의 땅에서 부지런히 그동안에 예수를 전도할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우리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이민족 4천만 가운데 여러분 1천만이 예수를 믿는데 1천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영향력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미치느냐 한 3천만에 미치는 것입니다. 왜? 한 가족의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그 영향력은 다 미칩니다.
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이 남편에게도 미치고 자식들에게 미쳐요. 남편과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도 딱 기독교 핍방한 데 들어가면 기독교 편듭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무슨 잔소리냐? 기독교 영향력에 들어갑니다. 그게 희한하다고요. 자기들은 예수 믿으라면 반대하면서도 누가 예수 욕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변명하고 달랍니다. 그건 왜냐? 내 마누라가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믿었는데 무슨 네가 잔소리냐?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 지금 3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왕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왕성히 한 거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축복하고 교인들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예수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왕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이북하고 대결에 있지만은 이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것이다.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쳐서 하나님을 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김정일이 김일성이 괜히 헛단 수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치려면 김일성이 목에 혹만 잡고 커졌지 뭐 별 도리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이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민족의 거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외 외교 활동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동에 기름 좀 얻어먹겠다고 이스라엘과 국교를 끊었습니다. 그때 내가 국교 끊지 말라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있을 때 그렇게 직접 간증으로 호소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백성 500만 명을 데려다가 잘 보호해주니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느냐. 이러므로 유대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끊지 말아야 된다. 미국도 국교 안 끊고 일본도 국교 안 끊어도 아랍하고 기름 다 타먹는데 왜 우리 앞서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끊고 아랍에게 환심을 타려고 아랍하고 국교를 가지고서 그래서 장사 많이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위주해서 굉장히 나가서 건축 수주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바싹 망해가지고서 천문학적인 빚을 긁어지고 회사들이 망해서 들어와가지고서 그 빚을 누구에게 다 덮어씌웠습니까? 우리 국민 세금에 다 덮어씌우고 말한 것입니다. 중동에 가서 무슨 돈 벌었어요? 중동에 부미는 또 야단 법석을 한 다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 밑 안 지고 들어온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아예 고슴도치 오이밭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온 빚을 짠뜨겁게 긁어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서 국민들에게만 그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그 벌은 것도 없어요. 아라에 가서 뭘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싸우도록.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시지만은 육신적인 외교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스라엘하고 외교를 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외교 관계 끊어서는 안 돼요. 왜 흑백 논리로 갑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도 손잡고 아랍도 손잡고 삽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손잡고 아랍도 손잡고 삽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도 손잡고 아랍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질이 너무 단기라 흑 아니면 백입니다. 흑 아니면 백으로 하지 말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부옇게 사는 것이 정치라고요. 부옇게 있으면 밤편에 오면 아 우리도 밤에 속한다 부옇지 않느냐 그러고 낮에 오면 아 우리도 나라이냐 우리도 부옇고 그렇지 않냐. 이게 정치라고요. 정치가 뭘 한국 사람은 밤 아니면 낮이다 그냥 이스라엘 아니면 그냥 저쪽 아랍이다 요렇게 선을 끊는 건
정치는 그렇게 선 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은 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확 믿고 세상 안 믿으면 세상은 확 멀리하고 그 신앙은 그렇게 해야지만 정치는 여러분 뿌옇게 해야 정치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것 같기도 아니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를 보니까 공중에 난 새 같기도 하고 언제를 보니까 박쥐가 발발기는 짐승 같기도 하고 기었다가 날랐다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도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하고 국교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선민님으로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육적인 선민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스라엘하고 정식 국교를 누리겠는데 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까마득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물론 이스라엘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은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참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박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거 정말 참 보증수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허락한 땅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으니 이건 뭐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와 꼭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같이 있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천당까지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계 그 무엇이라도 그 사랑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체만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우리는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칠전팔기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높이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가히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큰 사랑으로 근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불추리가 그래도 매일같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 모시고 천당 가지 안 그랬으면 벌써 박살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훼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지. 그러나 비로소 계시를 해주니까 와이고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셨는데 우리는 몰랐어. 하나님 계신 걸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 아이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경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이 깨어 가로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났을 때 우리가 큰소리하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 앞에 나가면은 아버님이 참 사랑스럽고 좋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두렵습니다. 그가 꼭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꼭 어머니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 사랑했기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렵지가 않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도 두렵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나도 그런 감정을 몇 번 느껴봤는데요. 하나님을 참 선하고 경외하지만은 어느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내 방에 임재하신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뼛속까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인간같이 되고 그 두려움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렇게 두려운데 나중에 예수 안 믿고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이야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뼈골이 다 녹아질 정도로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포와 그 불안과 그 처절한 절망이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몸서리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 바에야 안 태어난 것이 훨씬 좋았어요. 안 태어나시면 그런 공포를 체험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해산한 여인이 구로에서 배가 아파서 막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나와서 죄인을 짓밟으면서 몸부림치겠다고 그러시네. 그 얼마나 무서운 형용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 무서워보자신 하나님이 해산한 여인이 고함치듯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피를 무시한 인생들을 향하여 큰을 치면서 하나님이 발부둥을 치고 입에 그 부을 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심판을 한대 거기에 누가 감히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나올 석발이 주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참 그들을 위해서 울어도 울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정말 안 태어났으면 그런 무서운 고통을 안 당할 것인데 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고통을 자초하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잘 논다 협박해가지고서 믿게 하려고 잘 논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계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정말 정말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뭐 다른 것 바랄 것 없어. 이로써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벌써 삶으로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미 열매 맺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야 여기에 소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천사들 우락 노래하니까 이거야말로 하늘로 직통하는 문이구나.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 증거로서 이 돌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 부은 것은 거룩하게 성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보통 땅과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은 모두 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부 기름 발랐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성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자 말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기름 바람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 서운을 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들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고 싶을 때는 사람들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을 해놓고 난 다음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서원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서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서원합니다. 많은 처녀들이 내게 와서 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와요. 왜? 막 부흥에 가서 마음이 막 흥분대가 들떴을 때 하나님이야 시집가지 않고 일평생을 주께 맡기겠나이다 서운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이고 나 시집 가야 되겠다, 아이고 서운 괜히 했다. 그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하는 분이 아니니까 서운을 하게 되면은 그 벌써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식어져서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 서운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요. 이 서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할 것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원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걸 자기 기분상에 마음대로 내킨다고 서원을 해서 안 돼요. 그러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네.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이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은 대단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외아저씨 얼굴도 못 봤는데 형에게 쫓겨서 외아저씨 집으로 가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바로 자기 마음에 있던 답답한 그 심정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이 인적이 없는 산중을 걸어가니까 짐승이 나올지 도적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거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길에서 지키시고 또 어디 가서 뭘 먹을지 모르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는 것 이거 인생이 살아가는데 다급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내가 지금은 외아지 집으로 피란을 가지만은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그때는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 지금도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그때는 더욱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살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베델에 내가 돌을 세워서 기름 부은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성전을 짓겠고 또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생활 꼭 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꼭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라는 것은 율법 시대에 있는 것으로 은혜 시대에는 11조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 얼마나 11조 바치기 싫어서 그런 것을 발명해내요. 율법 시대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보다도 400년 후에야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하나님이 십일조를 드리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일조는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십일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에 돌아왔었을 때 그가 전승해 온 승리품 중에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일조 바치라고 얼마나 꼭 가르쳐줬기에 이삭은 십일조 받았던 말은 안 했지만은 이삭도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아마 이삭도 야곱에게 늘 교훈했을 것입니다. 너 꼭 하나님께 십일조 드려야 된다. 너 꼭 받는 거 십일조 드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 교훈을 받아가지고서 대기 답을 가니까 아버지 나 꼭 십일조 드릴게요 하나님. 날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이 자리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 기념 성전 세우고 십일조 꼭 드릴게요. 날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십일조 교육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바라고 아브라함은 이삭 그 아들에게 십일조 교육 꼭 시켰고 이삭은 야곱에게도 십일조 꼭 생활하라고 꼭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일조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수입 중에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같이 있어서 인생길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보장해 주시고 편안히 천당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10분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요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는 와가지고서 이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인 이 십일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마귀는 말이 십일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잘 살거들랑 그때 십일조 드려라. 또 그렇지 않으면 아 십일조를 하나님 성전에 드릴 건 뭐냐 그거 받아가지고서 십일조 가운데서 남성교회 헌금도 내고 여성교회 헌금도 내고 선교 헌금도 내고 구제도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십일조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지가 가지고서 마음대로 씁니다. 있고 국가에 세금 낸 돈 가지고서 아이 국가에 낼 거 뭐냐 내가 적당히 봐서 이게 내 세금 드릴 걸 가지고서 내가 구제도 하고 다리도 놓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면 아 국가 세금 내가 가지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뭐 세금이 되나요? 안 됩니다. 십일조만은 그것은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야곱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외아저씨 집으로 가는 그 과정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제는 29장에는 이제 야곱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외아저씨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또 공부하겠습니다.